아, 저 형님 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주작인데 다 짰는데 막 괜히 주작 아닌 척하는 그런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100% 리얼. 조금만 혹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네. 괜찮죠? 아, 인사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 보시면 이렇게 또 쫙 깔아놓고 오늘 거의 뭐 약간 코요태 같아요, 지금. 예, 여기 신지 계시고, 그렇죠. 옆에 김종민 계시고, 뭐. 백가 계시고, 그러세요. 느낌이. 아, 오늘 그 한강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예. 그냥 같이 영화 한편 보고. 예. 나들이게 이렇게 나와서. 아, 야, 형님. 좋은데? 뭐 말하잖아요, 형님.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여기 화장실 냄새가 좋아서 똥 싸러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오늘 한강에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번에 뭐 한강 화장실 빌렸다가 예, 예. 향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짧게 설명하자면 똥 싸러 오셨군요. 맞아요. 여러분, 한강에 또 똥 싸러 오신, 그렇죠. 형님은 어떤 일로 오셨고, 형님? 똥 싸러 왔어요. 아, 누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여기가 괜찮다고 들어서. 오늘 쓰리똥이네요, 그렇죠. 어떤 관계 지금, 실례지만? 회사, 직장 동료도 괜찮은데 좀 더 재미요소를 위해서 전 부부, 여기는 현 부부로 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근데 세 분은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한번. 제 이제 엑스 와이프고요. 제 친한 동생인데 예. 지금 현재 이제 결혼한 다 같이 우리 미아더 전 부부와 현 부부가 같이 공존하고 계신. 한 번씩 저희 집에도 또 혼자 놀러 오기도 하고. 그걸 이해해 주시고. 세 분 다 혹시 뭐 하시는 분인지 한번 여쭤봐도 한번. 직업도 이렇게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저 국정원에 대북 간첩 잡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형이 간첩 가시고 이 친구가 예. 저기 탈북자인데 예. 저는 이 친구 잡으러 왔다가 아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먼저 결혼을 했고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잡으려다가 자, 여러분들은 주적 없는 리얼 100% 토크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조회수에 이렇게 수익을 치중하다 보면 이렇게 또 주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왜냐면 이게 다 편집할 거니까. 예. 편집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예. 아무튼 제가 예, 아까부터 예. 계속 뭘 자꾸 저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요청을 하시는데 이거 뭐 지금 짜는 거를 그럼 이렇게 그대로 방송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거 편집하는 주작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 주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저희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맞춰서 해드리고는 있는데 저희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 더 책임지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지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주작을 좀 해야 좀 잘 나오는 건데 이게. 아니 재미있어서 지금 앞에 조금 해드리긴 했는데. 예예. 예. 나중에 영상 나가면은 뭐라고 말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조회수고 뭐고. 아니 지금 저희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 선생님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랑 예. 저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죠.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 자체가 낭비된 게 너무 피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방송을 만드시면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초상권 다 깔리고 이러면은 지금 저희는 완전히 피해죠. 저 이미지도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해명하고. 아니 그치. 평소에 평판이 얼마나 좋은데. 한강에 그냥 즐기러 오신 분들 상대로 이렇게 제가 주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받으셨는데 가게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작해가지고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 드리고 그분들 그 회사 브랜드 이미지 낮게 하신 분들은 정말로 좀 기분이 나쁘셨겠다는 제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지금 피자랑 치킨을 좀 드시고 계시거든요. 피자 치킨 시켰는데 막 피자 두 조각 없다 해가지고 치킨 누가 먹은 거 남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작해가지고 하시면 그 업주들 그 관련된 모든 분들 그리고 배달업체 분들 전부 다 기분이 되게 나쁘실 것 같아요. 맞잖아요. 지금 이 세 분만 해도 기분이 나쁘신데 맞죠? 그렇죠. 아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실수했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로 이 영상 본인 유튜브 영상 잘 되자고 뭔가 주작해가지고 그 관련된 뭔가 회사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관련된 또 배달업체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정말 피해를 주신 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잠깐이나마 주작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세 분이 정말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정말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로 아 너무 죄송합니다. 예 너무 죄송한 의미로 제가 정말로 투명하고 정말로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피자나라 치킨 공주 제가 세트 하나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좀 더 정중하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막 영상 막 주작해가지고 사과 영상이라 해가지고 막 무슨 뭐 본인이 글 적어가지고 그냥 부가책 읽듯이 읽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진정성 없다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아 정말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다면 저의 주작으로 인해서 정말로 기분이 나쁘셨다면 우리 제가 세 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피자 나라 치킨 공주 대접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세 분을 데리고 이렇게 주작 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연수! 한강인데요. 한강 여기 신사 피자나라 치킨 공주가 혹시 없으실까요?